자, 오늘 오신 손님은요, 한 나이가 20대 초반처럼 보여요. 22살 정도 이 정도로 보이시는데, 요즘 또 워낙 동안이 많으시더라고요. 100세 시대라서 그런지 나이가 엄청 젊어 보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한 뭐 30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, 제가 볼 때는. 처음에는 제가 이분이 좀 굉장히 마르신 편인 줄로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사람이 그 옷을 입었을 때하고 벗었을 때하고 확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마사지를 오래 해보다 보니까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왜소해 보이는데 옷을 딱 벗으니까 갑자기 애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. 겉에는 옷을 입었을 때는 순정만한데 옷을 벗으니까 성인 미디어가 갑자기 되는 그런 분이 계세요.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약간 이제 그런 편이신데, 이 몸은요 지금 제가 옷 벗기 전에 그린 겁니다. 얼굴 부분은 제가 교체를 한 거 지금 좀 바꿨고요. 처음에는 좀 굉장히 좀 호리호리한 걸로 봤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호리호리하게 이제 그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엉덩이 갑자기 너무 커지는 거예요. 제가 좀 초능력이 있거든요. 안 보고 그려도 그 사람을 똑같이 그려요, 이상하게. 그런 초능력이 있어요. 누구나 그런 초능력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죠. 근데 이제 엉덩이가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, 그리는데. 근데 알고 보니까 골반 부분이 상당히 좀 크시고 체격이 좀 있으신 편입니다, 보기보다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벗기 전에 그린 건데 거의 똑같습니다. 이게 몸은요. 얼굴은 제가 조금 바꿨고요. 키는 한 170 이 정도 되고요. 체중은 이 정도 되겠습니다. 그 체크하신 걸로 보면은요, 여기 보시면 전혀 아픈 데가 전혀 없다고, 체크를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. 없음이라고 하셨고요. 다 없고 뭐 이렇게 하셨고요. 요금은 요걸로 선택을 하셨는데요. 촬영하리는 원하지 않으셨고요. 그런데 막상 마사지를 해보니까 이 어깨 부분이 이제 오른쪽에 이제 우식견이 조금 있으셨어요. 그래서 어깨가 잘 안 움직여지는 면이 조금 있었습니다. 보통 그렇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셔도 만져보면 좀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어깨, 이쪽 어깨는 좀 많이 쌓이셨고요. 여기 좀 쌓이시고, 뭐 등 쪽은 조금 뭐 이 정도 있었고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.